저기 있다. 어, 선배. 왔어? 안녕하세요. 어, 그래. 선배, 저할 말이 있는데요. 할 말? 네. 뭔데? 우리. 어. 전화 오기 싫었는데, 결국엔 이렇게 억지로 전학을 오게 됐네. 친구들이랑 다 친해졌는데, 이제 전화가 가지고. 학교도 가기 싫다. 다녀오겠습니다. 새로운 학교는, 뭐야, 학교가 왜 이렇게 가까워? 이건 좋은데? 친구들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다.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거는 거 아니야? 왠지 그럴 삘이다. 우리 반이, 여기였나? 여긴가 보다. 안녕, 얘들아. 되게, 너네 되게 취향이 독특하네? 특이하다. 여기 애들 되게 특이하구나. 나만 교복 입었나? 여기 교복 안 입는 학교니? 민망한데. 학교 너무 빨리 왔다. 심심한데 좀 돌아다녀야지. 여기는 몇 층까지 있는 거지? 일단 밑에는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.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 볼까? 오, 대박! 밖에, 우와, 분수대도 있어! 대박인데? 괜찮네, 학교. 근데, 우리 학교에 꽃미남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? 아니, 물론 뭐, 내가 그렇게 꽃미남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, 내심 기대는 된다. 누굴까? 학교 누구지? 이놈의 학교 진짜 헐, 보기도 하지. 저 사람이 꽃미남? 말도 안 돼. 분홍색 머리에 분홍색 추리닝 입고 다니는 애라고 했는데, 헐, 저 선배였어? 헐, 뭐야? 나 진짜 꽃미남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엄청 잘난 척도 심할 것 같고, 에이, 내 스타일 아니네. 공부나 해야 되겠다. 다음 수업 뭐지? 맞다, 수영 수업이지. 나 수영 진짜 못하는데, 그래, 그 전에 연습이나 해보자. 수영장이 여기였나? 여기 맞네? 아무도 없어. 완전 좋다. 이거는 다이빙인가? 좀 무섭긴 한데, 다이빙 또 그냥 뭐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뛰어내려보지 뭐. 자, 하나, 둘, 셋! 헛! 뭐야, 여기 왜 이렇게 깊어? 어? 무슨 소리지 이게? 내 키보다 어? 물이 왜 이렇게 잠깐만. 깊어? 보기엔 안 깊어 보였는데. 너 누구니? 물 빠진 거. 저기요, 잠깐. 저좀 점프 해봐. 점프. 점프. 그래. 이렇게 점프. 이렇게. 얼어 얼어. 저 자꾸 왜 자꾸 가라앉는 거죠? 잠깐만. 물 무언가 보다. 빨리 가. 뭐라고요? 진짜. 빨리. 괜찮아? 네네네, 괜찮아요. 어디까지 가? 오야야야야야야. 어머, 왜 날랐던 것 같지? 꿈이지? 제가 꿈을 꿨나 봐요. 너 근데 키가 되게 작구나. 저요? 뭐라고요? 너 여기 저기, 그쪽도 어린이집 별로 안 갔어? 크거든요. 작프거든? 와, 진짜 황당하네. 저기요, 그쪽 남자친구 별로 큰키 아니거든요? 뭐라고?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지금. 네? 내 뭐라고요? 나 몰라? 진짜 이 사람이 아주 여기저기서 꽃미남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자기가 꽃미남인 줄 아나 보네. 잘 알고 있네. 나는 이 학교 최고의 꽃미남 찬이라고 해. 네, 잘났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깐만, 저기요. 네, 왜요, 왜요? 잠깐만. 아니,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물에서 구해주고 이랬는데 관심이 없다고 지금? 별로 안 잘생겼고요. 그리고 물에서 구해준 건 진짜 감사해요. 제가 다음에, 사례 드릴게요. 사례? 네. 설마 나의 번호를 원하는 건가? 진짜. 자뻑까지 진짜. 대박이다. 저기 우리 아니. 집도 되게 잘 산단 말이야 지금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집도 잘 살아요. 사례는 뭐 비싼 빵으로 해드릴까요? 고급 빵? 우리 집에 그런 거 많다. 먹으러 갈래? 진짜 별로다. 진짜 여기 학교 전화 오자마자 벌써 이상한 선배나 만나고, 여기 다 그런 거 아니야? 아, 이상하다. 분명 나한테 반해야 되는데. 아, 나 정말. 진짜 노답이다. 오늘 하루 진짜 길다. 이제 수업 끝난 거야? 아니, 무슨 이 새로운 학교는 왜 이렇게 수업을 오래 해?
얘들아 안녕. 나 먼저 가볼게. 여기 애들 다 나한테 눈길도 안 줘. 아 진짜 전 학생이라 그런가? 애들이 진짜 관심도 없네. 아 언제 다 친해지냐 이 친구들이랑. 아이고. 어 근데 오랜만에 쇼핑이네 가볼까? 여기 새로운 동네에 쇼핑할 데 많다 그러던데. 그래 오늘 스트레스도 받는데 예쁜 옷이나 사야지. 그리고 이제 교복도 입지 말아야 되겠다. 왜 그러세요? 저 뭐야? 아까 걔잖아. 저기요. 야. 어. 무슨 일이야? 안녕하세요. 아니 이분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시고. 그리고 막 여자친구 하라고. 뭐라고? 자꾸 그러시가지고 죄송합니다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네 그래, 네. 야 너네 뭐야? 어? 나 누군지 몰라? 여기 여기 이 지역의 최고 미남 찬이라고. 너네 죽고 싶은 거야, 어? 빨리 사과해. 사과를 안 한다. 선배 우리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될 타이밍인 아니야, 것 괜찮아. 같은데. 괜찮아. 너네 조심히 알았어. 괜찮아요? 아니야 가자 이제. 괜찮아. 어어.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나한테 쫄은 거야, 알았어? 아 그렇구나. 근데 왜 다들 선배 앞에서 왜 시비를 안 걸지? 왜 저한테만 그랬죠? 아이 내가 이상하다. 부자라서 그래. 진짜 내가 부자인가? 이 동네에서 유명하거든. 뭘로요? 아, 그 꽃미남? 내가 보여줄게. 따라와봐. 선배 어디 가요? 따라와 따라와. 저 쇼핑 갈라 그랬는데. 쇼핑? 네. 아 그런 거 안 해도 돼. 우리 집에 다 있어. 어? 집에 쇼핑? 아 집에서 쇼핑 센터 같은 거 하세요? 아유 뭐 비슷한 거 해. 옷 가게 하시는구나. 뭐 우리랑 비슷하네. 아닌데? 너 책 좋아하니? 그럼요.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 여고생이랍니다. 아, 그래? 우리 집에 책이 많거든. 오 선배 책도 읽어요? 그럼.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. 뭐라고? 네? 아니에요.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아 여기 나무 아래 사세요? 시끄럽고 빨리 와 이제. 일로 와. 어디 가요 선배?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. 여기 어디? 여기 네? 여기.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마요. 진짜요. 진짜 이제 하다하다 거짓말까지. 근데 우리 집 들어가려면 점프해야 되거든. 아 정말요? 아 됐다. 선배 저 했어요. 자 따라오렴. 헐 집? 이게 우리 집이야. 헐 진짜 재벌인가? 그래 빨리 와봐 빨리 와봐. 말도 안 돼. 야, 뭐야 진짜 재벌이었어? 이 사람만 들어와도 됩니다 경호원분들. 자 따라와. 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다리 빨리 와. 저분들은 다 누구예요? 아 우리 집 경호해주는 경호원들이야. 헐 대박. 헐 여기가 집이라고요? 우리 서재로 가자. 여기 우리 집 신발장이었어 아까 거기. 헐 선배 재벌이세요? 재벌? 아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좀 그래. 웬일이야? 아 갑자기 부담스러운데. 에휴, 괜찮단다. 일로 와. 좀 멋있어 보였는데 재벌이라니 오히려 부담스럽다. 어떡하지? 자 여기가 우리 집 서재야. 선배 어디 갔어요? 자 그래 여기. 와 집에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구나. 여기 서재인데. 헐 진짜 많다. 너 원하는 책 있으면 이쪽으로 오를래? 아 네. 그래, 여기는 우리 집 비밀 서재야. 우와. 어때? 선배.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지 알겠지? 아, 이 중에 몇 권 읽어봤어요? 여기? 네. 한번 읊어봐요. 아, 나는 일단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. 아, 진짜? 거의 한 권도 안 읽었구나. 아니야, 한 권도 못 읽네. 괜찮아요. 이제부터 저랑 같이 책 읽으면 되죠. 근데 말이야. 네. 나는 네. 눈이 높단다. 저도 높은데요? 흥, 그래서 날 좋아하는구나? 흥! 헐 좋아한다니요. 무슨 소리예요. 따라오기나 해. 일로와. 아 진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. 정원에서 놀 거야. 정원이요? 응. 정원도 있어요? 있잖아 분수대도 있고. 우와 예쁘다. 그렇지. 우와 근데 선배는 왜 이렇게 달라요? 뭐가? 뭔가 뭐랄까 여기 진짜 아들 맞아요? 이 집 아들 맞아요? 나 맨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막걸리에 파전에 먹는다고. 아 정말요? 와 되게 구수하시다. 아니 그치. 지금 고등학생인데 무슨 막걸리에 파전이요? 와
안 되겠네. 벌점에다가 선생님한테 다 말해야지. 그거 알아? 뭐요? 아, 사실 너가 전학 온 학교 있잖아? 네. 우리 집 거야. 헐. 헐. 아. 헐. 몰랐지? 선배, 저 선배 좀 부담스러워요. 저 일단 집에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야, 어디 가? 하, 저렇게 재벌이었어? 아, 안 되겠다.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.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아, 여기 무슨 집이 이래. 저기 선배. 그래. 왜? 선배,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? 어? 아이, 네. 가지 마. 밖에를 못 찾겠어요. 사실. 아, 여긴가? 아니야. 몰라, 나도. 아, 무슨 집이 이렇게 미로갔냐? 아니! 여기 우리 게스트룸 있거든? 네. 다 자고 가. 아니, 선배, 저 집에 가야 된다니까요? 아, 그래? 네. 집에 데려다 주세요. 잘 가. 출구가 어디지? 출구 요 땅 파면 나오나? 플레르야! 안녕하세요, 선배. 말 편하게 하고 이따가 요 앞에 벤치로 나와, 알겠지? 왜? 나라면 나와. 뭐야? 뭐지? 왜 갑자기 벤치로 나오라 그러지? 설마 나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나? 헐. 저기 있다. 선배. 왔어? 안녕하세요. 그래. 선배, 저 할 말이 있는데요. 할 말? 네. 뭔데? 우리 어. 썸을 끝내요. 어?